YTN 하지원의 에코라이프. 안녕하세요. 에코맘 코리아 하지원입니다. 최근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전기를 만드는 원재료인 유연탄 가격이 2012년에 비해 20%나 떨어져서 평균 발전 원가도 25% 하락했습니다. 하지만 한국전력이 판매한 전기요금은 지난 3년 동안 오히려 25%나 인상됐습니다. 그 결과 한전과 자회사의 단기 순이익은 2조 8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.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국제 유가 급락이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고 그 혜택이 국민이 아닌 특정 기업에만 돌아가고 있는 셈이죠. 사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 낮은 편입니다. 가정용은 세계 최대 전력 소비국인 미국보다 20%나 낮고요. 산업용은 일본과 독일의 50% 수준에 불과합니다.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한전은 원가 절감을 위해 가격이 비싼 신재생에너지보다 가격이 싼 석탄이나 원자력을 더 사들이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온실가스 감축의 토대가 될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외면받고 있는 거죠. 현재 이 같은 우리나라의 전력 생산 소비 방식은 온실가스 감축 시대인 포스트 2020 시대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. 전기료에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탄소세를 부과하고 글로벌 시장과 원자재 가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전기료 부과 방식의 전반적 수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 지금까지 에코맘 코리아의 하지원 대표였습니다.